안녕하세요, 유종우입니다. 호화마트홀에서 상영하는 매트 오페라 온스크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감상하실 작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본고장에서도 아주 드물게 공연되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작품인데요. 바로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 오리백작입니다. 오리백작. 오리라고 하니까 우리말 그 동물 오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뭔가 남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로시니는 아시다시피 19세기 초반 이 희극 오페라로서 아주 이탈리아와 전 유럽을 평정한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죠. 세비야의 이발사라든지 신데렐라 같은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인데요. 로시니는 1824년부터 파리에 진출했습니다. 파리의 이탈리안 극장이라는 곳에 극장장으로 가게 되면서 작곡가로서 뿐만이 아니고 행정가로서 벨리니라든지 도니제티 같은 자기의 유능한 후배들을 파리에 소개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로시니는 1825년에 어떤 작품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오리백작이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랭스로이 여행이라는, 뭐 줄여서 랭스 여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그 당시 1825년에 프랑스에 새롭게 왕으로 즉위하게 된 샤를 왕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용 작품이었습니다. 이 랭스 여행은 뭐 굉장히 올리기가 힘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10명 이상의 최고의 벨칸토 가수들이 등장해가지고 쉴 새 없이 수다를 떠는 작품이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주 거대한 뭐 오페라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14중 창을 해야 되는 참 그 엄청난 작품이기 때문에 초연이 되고 나서 이후에는 완전히 잊혀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사용 작품, 대관식을 위한 그런 기념 작품이었기 때문에 로시니 스스로도 이 작품이 앞으로 공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25년에 이 작품을 공연한 뒤에 로시니는 3년 뒤에 작곡하는 1828년에 오리백작이라는 작품에 기존에 작곡했던 그 랭스 여행의 음악들을 그대로 그냥 재활용하기에 이릅니다. 뭐 로시니 입장에서도 어차피 랭스 여행이라는 작품은 앞으로 공연이 안 되고 잊혀질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른 작품으로 남기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오리백작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아리아들이나 뭐 중창들은 이전에 나온 랭스 여행이라는 작품하고 거의 비슷한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 여행은 지난 1984년에 완전히 재발굴돼가지고 다시 공연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랭스 여행하고 오리백작이 모두 공연이 되는 오늘날의 오페라 환경에서는 이거 너무 작품들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로시니로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 2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년경 중세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뚜렌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는 오리백작이라는 아주 그 뭐랄까요, 난봉꾼이자 한량인 그런 백작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백작이죠. 근데 이 당시는 십자군 전쟁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 그리고 귀족들은 대부분 십자군 원정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리백작은 십자군 원정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이번 십자군 원정에 아주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떠난 이 포르무티의 백작이라는 이 마을의 영주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죠. 아델이라는 여동생인데 성에 이제 오빠는 떠나고 혼자 남아서 성을 지키고 있는 이 아델이라는 이 백작가의 딸에게 오리 백작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까 생각하던 중에 변장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교회에 살고 있는 은둔자죠. 은둔자이자 굉장히 현명한 현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담을 해오는 그런 은둔자이자 현자로 변장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현자에게 상담을 하죠. 특히나 젊은 남녀들이 와서는 사랑에 대한 고민을 상담합니다.
당연히 이 백작의 백작 집안의 딸인 아델, 이 오리 백작이 짝사랑하고 있는 아델도 와서 사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죠. 물론 맨 처음에 와서는 사랑보다는 내가 이렇게 요즘 우울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작은 그러면 사랑을 하면은 우울증이 낫는다 라고 일러줍니다. 바로 자기하고 이제 결국은 변장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오리백작인 자기하고 연애를 하자 이런 어떤 하나의 추파를 던지는 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오리백작의 하인 중에 아주 순수한 청년인 이솔리에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이솔리에라는 배역은 남자가 맡는 역할이 아니고 여성이 맡는 역할입니다. 여성 메조 소프라노가 맡는 역할이라서요. 소위 오페라에서 바지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맡는 여성 목소리의 역할이지만 젊은 청년인, 젊은 남자 청년인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솔리에 역시 이 현자에게 와서 사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현자, 본래는 오리백작인 이 사람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이솔리에와 아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 현자는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현자의 정체가 들통나고 맙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 백작 가문에 있는 자기의 오랜 가정교사가 와가지고는 저 현자는 가짜다. 바로 이 백작의 아들인 오리백작이다 라고 이렇게 폭로를 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막은 끝이 나게 되죠. 2막으로 접어들면은 아주 폭풍우 치는 밤에 오페라는 펼쳐집니다. 2막에서는 이제 이 포르무티의 백작, 그러니까 이 오리백작이 짝사랑하고 있는 아델이라는 처녀의 집성, 거기서부터 이제 오페라는 시작되는데요. 우리 백작은 또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번에는 여자로 변장을 합니다. 수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친구들하고 전부 수녀로 변장한 다음 이 폭풍우 속에서 포르무티의 성, 그러니까 이 아델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리죠. 지나가던 수녀들인데 폭풍우 때문에 비를 좀 피하려고 하니까 좀 재워주십시오. 당연히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수녀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성 안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한 수녀로 분장한 이 오리백작 일행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술창고에서 막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기도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다가 이 하인 이솔리에, 그러니까 아델과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오리백작에게는 뜻하지 않은 연적이 됐죠. 이 이솔리에가 아델에게 저 수녀들은 가짜다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2막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주 깜깜한 어두운 밤 속에 성 안에 있는 아델의 방입니다. 이 수녀로 변장한 이 오리백작은 아델의 방에 그냥 몰래, 어두운 방 안에 몰래 들어가서 아델을 유혹하려고 하는데요. 아델의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손은 아델의 손이 아닌 이솔리에, 자기의 하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오리백작, 이솔리에, 그리고 아델, 이 세 사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오페라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십자군 원정에서 남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오리백작이 36개 줄행랑을 치는 데서 오페라는 아주 유쾌하게 끝이 납니다. 자, 이렇듯 그 황당한 소동이 일어나는 코미디 오페라 오리백작, 굉장히 그 내용도 재밌지만 음악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굉장히 즐길 만한 거리가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벨칸토 시대의 이런 오페라들은 가수의 어떤 성악적인 기교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오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의 기교가 뛰어난 가수들을 모으지 않으면은 제대로 올리기 힘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오페라는 자주 공연될 수는 없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감상하시게 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는 이 주인공 세 배역의 당대 최고의 벨칸토 가수들을 출연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가는 가수는 주연 오리백작 역의 테너인데요. 요즘 벨칸토 오페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페루 출신의 기교파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는 지금 거의 스타급의 대접을 받고 있는 오페라계의 슈퍼스타죠. 이 자칫하면은
또다시 무대 뒤로 사라질 뻔했던 수많은 벨칸토 레파토리들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이 보여줄 뛰어난 로시니의 벨칸토 세계 아주 큰 기대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인인 이졸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 부르는 남자 바지 배역 이졸리에 역에는 미국 태생의 또 현존 최고의 벨칸토 메조 소프라노인 조이스 디도나토가 등장을 합니다. 조이스 디도나토는 뭐 작년에 세계적인 오페라 부문의 상들을 모두 휩쓴 아주 최고의 가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청순한 백작가의 딸인 아델 역으로는 독일 출신으로서 요즘 세계 최고의 인기를 또 구가하고 있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가 등장을 합니다.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 조이스 디 도나토, 디아나 담라우 이 세 명의 최고의 벨칸토 가수들이 펼치는 노래의 향연, 오리백작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